네, 안녕하세요. 오늘 스카이프 뉴트리션 강의를 맡게 된 플래티늄 김정미입니다. 네, 제 소개 간단하게 하고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직은 수질 분석으로 한 4년 정도 일을 했었고요. 그때 당시 직장 상사였던 현재 남편에게 이삽 전달받아서 현재는 4살 된 큰딸과 4개월 된 작은 딸 두 딸을 키우며 이삽 전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의 스폰서 사장님은 강문소 오학성 다이아몬드 사장님이시고요. 두 분의 소중한 후원 받으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사업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오늘 강의해드릴 부분은 두피 토탈 솔루션에 대해서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여성분들이고 남성분들이고 요즘은 스킨케어에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시죠.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스킨케어는 다 반쪽 스킨케어였다고 합니다. 저희가 완벽한 스킨케어를 하기 위해서는요, 두피까지 다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두피는 저희 젊음과 아름다움의 중심이 되는 기관으로서 얼굴, 목과 가장 가까이 연결된 피부이고 또 풍성한 모발이 자라나는 신체 기관입니다. 이런 두피도 노화를 피할 수는 없는데요. 이 두피 노화가 왔을 때 그 결과가 모발의 힘이 없어지고 또 두피가 건조하고 민감해지고 딱딱해질 수 있고요. 이렇게 된 두피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눈가 주름, 이마 주름, 목 주름까지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약 10만 개의 모발이 자라나는 특별한 피부인 이 두피를 그럼 어떻게 케어를 하는 게 좋을지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건데요. 먹고 쓰고 바르는 두피 토탈 솔루션, 스카이프 뉴트리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먹는 뉴트리션으로는요, 비오틴과 판토텐산, 콜라겐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음식을 섭취하시는 게 좋다고 해요. 비오틴은 검은콩이나 검은깨에 함유되어 있는 영양소로서 모발 단백질 중에 가장 중요한 케라틴을 합성을 한다고 합니다. 저희 왜 탈모 있으시거나 약간 새치 나시는 분들한테 검은 콩 많이 먹어, 검은 깨 많이 먹으면 좋대 라는 이야기 많이 하셨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검은 콩과 검은 깨에 비오틴이 함유되어 있고요. 판토텐산은 비타민 B군 중 하나인 영양소인데요. 콜라겐 합성에 필수적인 영양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콜라겐, 저희 신체 전체에 탄력을 유지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 콜라겐이 모발을 구성하는 영양소 중에 하나라서 콜라겐이 많이 풍부해지면 저희 빛이 나는 모발을 가지실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먹었으면 이제는 바르는 차례인데요. 저희 바르는 세티니크 스카이프 뉴트리션 라인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두피도 사실은 피부니까 씻고 발라야 합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씻기만 하는 케어를 했었는데요. 이제는 바르기까지 하는 케어를 같이 하실 수 있도록 솔루션을 제시해 드릴 건데 클렌즈 트리트 세럼 3스텝 루틴입니다. 1단계 클렌즈에서는요, 프리스케일러와 샴푸를 같이 사용하시고 2단계 트리트에서는 트리트먼트 사용하신 다음에 3단계 세럼에서 개별이 각자 저희 각각 고민이 다 다르실 거예요. 두피에 대해서도 그런 개별 맞춤 두피 집중 케어 영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제품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스케일러가 무엇일까라고 궁금하시죠? 저희가 스킨케어 하거나 아니면 자외선 찾은 데만 발라도 여성분들은 이중 세안 하실 거예요. 클렌징 워터, 클렌징 오일로 1차 세안 하시고 클렌징 폼으로 2차 세안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저희 두피에도 모발이 자라나는 곳이다 보니까 모공이 좀 넓죠. 그곳에 노폐물이 쌓일 텐데 그 노폐물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마찬가지로 이중 세정을 해주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리스케일러는 강력하지만 부드럽고 캐슐 스케일링으로 물리적 힘을 많이 가하지 않고 두피 깊숙한 곳에 노폐물을 제거해주고요. 또 속 건조하지 않도록 수분을 충전해줄 수 있는 포뮬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스케일러를 사용하신 다음 두피 케어를 제품을 사용하시면 부스팅 효과까지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 프리스케일러 꼭 사용해야겠죠. 다음은 프리스케일러 다음에 사용하는 샴푸입니다. 샴푸는 두 가지 말씀드릴 건데 스무드 모이스처 안티 헤어폴이에요. 첫 번째 스무드 모이스처는 저희가 세티니크 기존 라인인데 다 아시죠? 수분 충전을 위한 제품입니다. 메마른 두피에 강력한 수분을 충전해주고 자극으로 민감해진 두피를 진정시키고 또 모발 끝까지 건강하게 탄탄한 영양을 공급해주는 샴푸입니다. 다음은 안티에어폴입니다. 안티에어폴은 저희가 탈모 증상 완화에 아주 탁월한 제품인 것 모두 아시죠? 저도 이 안티에어폴을 너무 사랑하는데 모발이 없어서가 아니고 탈모가 너무 두려워서 미리미리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아직은 건강한 모발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안티에어폴은 두피와 모발의 노폐물을 개운하게 세정하고요. 강인한 보테닉 생명력
두피의 활력을 선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모발 끝까지 건강하게 탄탄한 영양을 공급해주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1차로 클렌즈가 끝났으면 2차 이제 트리트먼트입니다. 제가 기존에는 트리트먼트를 모발에만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트리트먼트 모발에만 하시지 말고 두피까지 한 번에 케어하실 수 있는 제품이 나왔습니다. 두피와 모발을 한 번에 케어하는 캡슐사 더블 포뮬러를 가지고 있고 두피 수분 장벽 그리고 모발의 손상 케어를 해주는 제품으로서 두피 이 트리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인 패키지를 가지고 있어서 두피에 직접적인 효과를 전달해 줄수 있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2단계까지 끝나고 나면 이제는 각각 개인별 맞춤 세럼을 이용해 보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인텐시브 세럼입니다. 핵심 성분이 100배 함유되어 있어서 폭발적인 안티에이징 효과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증된 6가지 안티에이징 지표가 개선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두피는 수분 민감 탄력 부분이 개선이 되었고요. 모발은 강도와 윤기 그리고 탄락이 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인텐시브 세럼은 미세한 입자의 마이셀로 가그 흡수력을 매우 높여준다고 하니까 빨리 사용해보고 싶네요. 자, 다음은 리밸런싱 세럼입니다. 리밸런싱 세럼 같은 경우에는 건조한 두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은데요. 수분 충전 세럼으로 튼튼한 수분 장벽을 재건하고 또 즉각적인 쿨링 효과로 기분 좋은 상쾌함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제품은 언제 어디서나 수분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들고 다니시다가 내가 필요한 순간에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카밍 SOS 젤인데요.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응급하게 저희가 빠른 진정을 요할 때 사용하시면 좋은 제품인데요. 외부 스트레스로 인해 민감해진 두피를 긴급 진정해주는 세럼. 카밍 SOS 젤. 자연의 진정력을 담은 스트레스 슈터가 블렌딩이 되어 있고요. 두피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장벽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두피에 착 붙어가지고 보호막을 씌우는 밀착형 젤 형태라서 끈적이지 않고도 두피를 보호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다음은 리바이탈라이징 오일입니다. 리바이탈라이징 오일은 5가지 식물 원료를 가지고 블렌딩해서 나온 제품인데요. 오일 마사지로 두피 활력을 개선시키고 또 아로마가 들어가 있어서 피로를 풀어주는데 매우 좋다고 해요. 그리고 저희 세럼 라인 중에서 유일하게 샴푸 이전에 사용하는 제품으로 샴푸 전에 한 도포하시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있다가 샴푸를 하시면 되는 제품입니다. 저희가 이런 제품들 다 사용해야 되나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솔루션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분 솔루션. 건조하고 메마른 두피 가지신 분들은 1차적으로 클렌징을 프리스케일러와 스무드 모이스처 샴푸를 사용을 해주세요. 프리스케일러는 주 1회에서 2회로 스페셜 데이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2단계는 마찬가지로 트리트먼트 사용하시고 세럼으로는 리밸런싱 세럼을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레이저 L400은 같이 무조건 사용해 주셔야 되는데 L400에 대해서는 뒤에서 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은 진정 솔루션입니다. 자극으로 민감해진 두피에 좋은 솔루션인데요. 클렌징은 프리스케일러를 사용하시고요. 스무드 모이스처 샴푸 사용하시고 2단계에서 트리트먼트 사용하신 다음에 세럼으로는 카밍 SOS 젤을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프리스케일러는 주 1회에서 2회 정도만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영양 솔루션입니다. 두피와 모발에 힘이 떨어져서 볼륨이 줄어드는 고민을 가지신 분들한테 좋은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두피가 건조하신 분의 경우는 프리스케일러와 스무드 모이스처 샴푸를 사용하시고요. 2단계 트리트먼트 사용하신 후 세럼은 인텐시브 세럼과 리바이탈라이징 오일을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프리스케일러 주 1회에서 2회 사용하시고요. 리바이탈라이징 오일도 스페셜 데이로 주 1회에서 2회 정도만 사용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피가 지성이신 경우에는요, 프리스케일러와 안티에어펄 샴푸 사용하시고 트리트먼트와 그리고 세럼은 인텐시브 세럼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프리스케일러 지성이신 분들은요, 주 3회에서 4회 정도 사용해 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지성이신 분들은 피지 분비가 많아서 노폐물이 끼기가 쉬우니까 프리스케일러를 좀더 많은 횟수로 사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강화 솔루션입니다. 복합적인 고민이에요. 모발이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힘이 없어져서 내가 너무 걱정이 되시는 분들 사용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피 건조하신 분들은 스무드 모이스처 샴푸 사용하시고요. 트리트먼트 그리고 세럼을 좀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텐시브 세럼, 리밸런싱 세럼, 리바이탈라이징 오일 이렇게 세 가지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두피가 지성이신 분들은 프리스케일러 사용하시고요. 안티에어펄 샴푸 같이 사용하신 다음에 트리트먼트와 세럼은
인텐시브 세럼과 카밍 SOS 젤을 사용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아까 레이저 L400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품 너무 궁금하시죠? 도대체 저게 뭔데 모든 솔루션에 다 들어가 있는가라고 궁금하셨을 거예요. 이 세티니크 스케프 뉴트리션 레이저 L400은요, 빛의 힘으로 풍성한 아름다움을 완성시켜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레이저 400개의 광원이 두피 깊숙이 침투해서 두피와 모발을 안티에이징 해주는 제품입니다. 이 광원이 진피와 피하 조직까지 깊숙이 도달할 수 있도록 가시광선과 근적외선 파장을 설계를 해놓았어요. 그래서 한 가지의 파장이 아니고 세 가지의 파장으로 모근부가 있고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생성되는 진피층에는 RLED와 LD가 들어가서 침투해서 케어를 해줄 거고요. 피하 영양 성분과 산소를 공급하고 또 노폐물을 회수하는 피하 조직에는요, IR LED가 침투하여서 폐 케어를 해드릴 겁니다. 이렇게 빛으로 하는 거라면 뜨거울까라고 좀 걱정이 되지 않으세요? 더구나 두피에는 열만큼 문제가 되는 두피는 열이 많이 나면 탈모의 원인이 될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 이 L400에는요, 팬이 있어서 열 오른 두피를 식혀줄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또이 빛이 강하다 보니까 눈을 봤을 때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강한 빛의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착용 시에만 작동하도록 안전 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또 이게 정 사이즈가 하나면 저희 가족이 다 같이 사용할 건데 사이즈가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이즈를 각각 개인에게 맞게 조정할 수 있는 다이얼이 다 달려 있고요. 또 음성 가이드가 있어서 편하게 사용하시는데요. 이거를 길게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루 10분 나에게 투자를 하시면 건강한 두피와 모발을 다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정말 좋은 건지, 제품은 들어서 좋은데 타사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저희 A사 같은 경우에는요, 보시면 250개의 광원을 가지고 거의 2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에 지금 판매되고 있고요. B사 같은 경우에는 51개의 광원을 가지고 129만 원에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 스케이프 뉴트리션 레이저 L400 같은 경우에는 광원이 400개고요. 판매가는 152만 8천 원입니다. 이 구매에 대해서는 맨 마지막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게 바로 가성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 광원이 400개가 되는 이유는 사실 두피가 훤히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고 모발로 뒤덮여 있다 보니까 빛이 제대로 안갈 수가 있잖아요. 빠짐없이 빛이 다 도달할 수 있도록 이 많은 광원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멋진 제품을 사용하셔가지고 모두가 가지고 있지만 다른 고민을 해결해 줄수 있는 이 솔루션으로 저희가 건강한 모발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임상실험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두피 모발 안티에이징 6가지 지표에 대해서 개선이 증명된 12주간의 임상 결과가 사용한 즉시에는 두피의 쿨링감을 느끼고 윤기가 개선되는 걸 느끼실 수 있고요. 1주 후에는 두피 수분 장벽이 강화되고 모발에 힘이 생기는 걸 느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4주 후에는 두피 탄력이 개선되고 내 모발이 좀더꽉차 있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고요. 12주 후에는요, 탄력 있는 두피와 풍성한 모발로 두피와 모발의 안티에이징을 완성해주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이 개선되는 내용을 수치로 봤을 때 모발 윤기는 21% 개선되고요. 모발 강도는 29% 개선되고요. 모발 탄력은 60% 개선이 됩니다. 그리고 두피 탄력도 8% 개선이 되고 두피 민감도 31% 개선, 두피 수분도는 무려 152%나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저희 여성분들 스킨케어의 가장 기본이 뭔지 아시죠? 그 피부를 제대로 안티에이징 하기 위해서는 수분 충전만큼 제일 중요한 게 없거든요. 두피도 마찬가지겠죠. 이 수분 충전이 매우 중요한데 이 두피 수분도가 152%나 개선이 됐다고 하니 얼마나 놀라운 효과인지 알수 있습니다. 영상 하나 보시고 제가 마지막 그 구매에 대해서 강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피를 깨우는 빛의 뉴트리션. 20대부터 시작되는 두피의 노화. 두피의 시간을 되돌릴 수 있도록 빛의 생명력을 담은 레이저와 LED가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생성되는 진피층, 영양을 공급하는 피하 조직에까지 강력하게 도달합니다. 400개 광원의 치밀한 설계로 두피의 수분, 민감도, 탄력, 모발의 윤기, 강도, 탄력까지
6가지 두피와 모발의 안티에이징 지표를 개선합니다. 느껴보세요. 빛의 힘으로 완성하는 풍성한 헤어. 스캘프 뉴트리션 레이저 L400. 영상 보니까 어떠세요? 좀 빨리 갖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제가 어릴 때부터 머리가 예전에 되게 길었는데 지금은 짧게 유지를 하지만 긴 머리를 가지고 있었을 때 항상 그 탈모가 너무 걱정이었어요.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빠지니까 저희 엄마가 또 탈모가 있으시고 이래가지고 탈모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해서 이 헤어 제품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캘프 뉴트리션 나왔을 때 너무 좋았습니다. 저희 신랑과 저는 함께 환호를 질렀죠. 그래서 이 스캘프 뉴트리션 레이저 L400 사전 예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7월 19일부터 이미 사전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전 예약 하신 분들은 본 출시 이전에 사전 출시 구매 권한을 부여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20만 원의 예약금을 내시면 9월 2일에 목요일 9월 2일 목요일 오전 9시에 사전 출시 구매를 하실 수 있는 구매 권한이 부여가 되니까요. 난 좀 더 빨리 받아보고 싶어, 이 제품을 빨리 써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지금 사전 예약하셔가지고 좀 더 빠르게 제품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예약금은 구매하실 때 다시 돌려드리는 금액 20만 원 예약금은 구매하실 때 다시 돌려드리는데 구매 옵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타사와 비교했을 때 가성비는 갑이지만 그렇게 저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격은 아니죠. 그래서 구매 옵션이 스마트페이와 일시불 결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우선 구매 옵션 2의 일시불 결제는 말 그대로 152만 8천 원을 바로 구매를 하시는 거고요. 스마트페이는 아메이아 제휴된 현대카드로 36개월 장기 할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월 할부금이 약 35,900원으로 36,000원이 되지 않아요. 근데 이 36,000원 한 달에 투자해서 저희 가족들이 모두 다 건강한 모발을 가질 수 있다라면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는 금액 아닐까요? 그래서 월 할부금 35,900원에 첫 달에 선급금 29만 8천 원을 내시면 다음 달부터는 35,900원만 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할부가 들어가면 내 PB도 할부로 들어오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하실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PB와 BB는 그 당월에 일괄 지급되니까 스마트페이를 이용하시는 것도 나에게 부담은 좀 더 덜으면서 그리고 내가 원하는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품을 가지고 더 이상 반쪽의 스킨케어 하지 마시고요. 완벽한 스킨케어 이루시고 내가 아름다워지고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소비자, 가족들 모두 아름답게 오랫동안 아름다운 지속할 수 있고 또 이를 통해서 사업의 성장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